보통 로맨스 판타지 소설의 빙의한 주인공은 이렇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소설 속 악역, 떨어진 평판도 세우고 내 최애 남주도 구경하고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겠어. 그런데 이 웹툰 속 주인공은 어딘가 좀 다릅니다. 아, 내 취향도 아닌 소설에 왜 들어온 거지? 심지어 악녀라 모두 날 싫어하는데 나도 너네가 다 싫어. 집에 갈래. 오늘은 로판의 단골 소재, 소설 속 세계의 악녀로 빙의한 주인공이 원래 세계로 돌아가고자 고군분투하는 스토리로 이 세계를 탈출하겠어. 로판의 클리셰를 부수는 웹툰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카카오 웹툰에서 연재 중인 악녀를 죽여줘입니다. 빠밤. 어느 날 소설 속 남주와 여주의 사랑을 방해하다 죽는 악녀 에리스 미제리안의 몸에 빙의한 주인공.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소설에 빙의된 것도 억울한데 작품 속 모두가 나를 싫어하는 악녀라 이 세상에 도저히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빙의하면 원작의 내용을 알아서 빨리 적응하거나 자신만 아는 미래를 이용해 활약하거나 하던데 여기 주인공은 안 그런가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주인공이 바라는 건 단 하나, 그저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으면 냅다 죽어버립니다. 아, 바로 빙의가 풀리게. 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독약 먹기, 칼에 찔리기 등 정말 온갖 짓을 다해서 죽으려 시도하지만 이 세계의 인과율에 의해 죽지도 못하고 계속 살아납니다. 그 정도로 원래 세상으로 가고 싶어하는 주인공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색다른 전개네요. 근데 저 같아도 너무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내 약혼자가 남주인 황태자라는데 걘 날 너무 싫어해. 근데 내가 황태자를 더 싫어해. 보기만 해도 극혐이야. 심지어 가족들이랑도 어색한 사이. 근데 황태자 잘생겼나요? 아, 남주들이 외모는 모두 훌륭합니다. 에리스가 너무너무 예쁜 건 말할 필요도 없고 남주들도 깔끔한 선에 훌륭한 작가로 표현되어서 읽는 동안 눈이 즐겁기도 하고요. 일단 다양하게 잘생겼어요. 아, 그리고 직업도 좀 다양하게 황태자, 용사, 신관. 하지만 이들은 모두 예쁜 쓰레기라는 거. 왜 예쁜 쓰레기예요? 모두 원작 여주를 너무 사랑해요. 원작 여주를 너무 사랑해서 에리스를 정말 죽일 듯이 미워해요. 그런 예쁜 쓰레기들도 달라진 악녀의 모습을 보며 아, 무슨 수작이지? 로 시작을 했다가 정말로 변한 건가? 하고 서로 사랑에 빠지고 대체로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런 클리셰를 부수는 게 이 웹툰의 매력이에요. 일단 사랑이 싹 틀리가 없는 게 남주들을 보는 여주의 눈이 동태, 영혼리스, 잘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럼 로맨스가 빠졌는데 이 웹툰의 어떤 점이 재밌을까요? 남녀간의 사랑을 빼고도 주변 인물과의 관계가 재밌습니다.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 없는 원작 여자 주인공 헬레나,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한 조력자 마녀 메데이아와 에리스의 충성스러운 기사 아나킨까지 주변 인물들 모두가 입체적인 게 정말 장점인 작품이에요. 아나킨은 개인적으로 저의 최애 캐릭터입니다. 다른 남주들과 좀 다른 점이 있는 게 평범한 외모? 존재감이 없는 외모라고 원작 소설 속에 나와서 실제로도 작화도 좀 밋밋하다고 느껴질 수 있게 그리는데 하지만 그는 진짜 최고의 남주였다. 꿀맛이라고. 아나킨이란 이름도 여자 주인공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기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를 구원한 건 누구냐? 바로 여주. 여주가 이름이 무엇이냐 이랬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널 오늘부터 아나킨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남준 처음이라기. 리엠님도 멋진 남주들을 좋아하신다던데 곧 빠지게 되실 거예요. 이 소설의 클리셰를 비트는 부분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우선 주인공 몸에 다른 영혼이 빙의했다는 걸 다 알아요. 모두가 다 알아요. 개나 소나 모두가 다 알게 돼요. 다른 몸에 들어온 거 아는데 여자 주인공이 어쩔 팁? 약간 너 뭐죠? 나 다른 사람인데 뭐 어떡할 건데? 나 우리 퇴근 돌아갈 건데? 약간 이런 스타일. 저는 이제 막 웹툰을 읽고 있는 중이지만 확실히 여주 캐릭터가 일반적이진 않네요. 악녀를 죽여줘는 2020년 완결된 4월생 작가님의 소설 원작인 작품으로 카카오 웹툰에서 기담으로 보실 수 있는 웹툰입니다. 웹툰은 44화로 시즌1을 마무리하고 잠시 휴재 중에 있습니다. 나미님은 소설을 완결까지 달리셨다던데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소설을 완결까지 읽고 아, 이건 꼭 봐야 한다 해서 리엠님께 추천해드렸어요. 소설은 100화 남짓이라 금방 읽기도 했고 작가님 필력과 결말까지의 스토리, 세계관 등이 탄탄해서 아주 완성도 있다고 느낀 소설이라 웹툰도 완결까지 기대 중입니다. 로판의 단골 소재인 회빙환의 재미는 그대로 가져오면서 클리셰를 비트는 색다른 전개를 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로맨스 비중이 적고 주인공의 이세계 생활이 즐겁고 재밌기보단 험난하고 피폐하기 때문에 어두운 분위기를 싫어하신 분들께는 비추하는 웹툰입니다. 작품의 별점은 몇 점이에요? 5개의 만점에 4개 반. 가벼운 내용은 아니지만 로판에 고여버린 저에게 색다른 재미를 준 작품이었습니다. 에리스의 몸에 들어온 주인공은 수많은 역경을 헤치고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나오는 남주 3명은 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요? 평범해 보이는 기사 남주 아나키는 어떻게 나미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아나키 사랑해! 그럼 지금까지 로판 박사 나미님과 함께한 웹툰 리뷰였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Thank you.